아, 오늘은 또이 롯데리아에서 매운 만두가 또 요즘 나왔대. 우리 맵찔이잖아. 맵찔인데 또 매운 거또 도전하는 건또 좋아하는. 혹시나 내가 잘 먹지 않을까 싶은 마음.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매운 만두 4개랑 기본 만두 4개? 이건 뭐죠? 기본 만두, 매운 만두. 아, 이렇게 오는 거였어? 그래서 오늘은 먹을 건데, 이거 그 일단 전에, 흔들어도 돼요? 가루 뭉쳐버려. 당연하죠. 속이 좀 쉬어야 돼. 새우버거 하나랑 감튀 하나. 와, 진짜 작다. 어렸을 때 새우버거가 크다고는 난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이렇게 작다고는 안 느꼈는데, 내가 커진 건지, 이게 작아진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나 새우버거 안 먹어봤어. 아, 진짜? 응. 옛날에 새우버거 모습 그대로 약간. 아, 손님 자기 줄게. 웬일로 자기가 먼저 먹나 했다. 제대로 봤어, 그래서? 아니, 아니. 맨날 자기가 자기 먼저 먹고, 자기 먼저 먹고 말. 그러네? 되게 주먹만 한데? 근데 조금 두꺼워지는 손인데? 빵이 두꺼워지는 거야. 괜찮은데? 맛있어? 응.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 되게 맛있다. 하나 더살거 그랬나? 나도 이제 살짝 하나 먹긴. 아, 근데 많아. 만두도 먹어야 되고, 만두도 그냥 먹으면 또 서운하니까. 팔도비빔면. 맞아, 지금 하나 먹으면 안 되나? 안 되지. 감튀 일단 먹어. 까불지 말고. 까불지 마? 까불지 마. 까불면 안 돼. 맵찔이니까. 나도 매운 걸 엄청 잘 먹진 않거든? 근데 약간의 매운맛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달고 짠 거는 조금 질리지, 중간에 먹다가. 좀 약간. 물려. 그러니까 된장찌개도 구수한 맛 나다가 약간 끝에 살짝 매운맛 있어야지 뭔가 좀 맛있고. 청국장도 그래. 그건 자기 일본 여행 가면 고생할 걸. 고춧가루 가져가야지. 좀 잘 시켰네. 딱 지금 배가 좀 차가지고 매운 걸 먹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자신감이 조금 올라갔어. 무슨 소린지 알아? 지금 한 10% 차서 위에 밑에는 깔았어 지금. 10%? 10%보다는 조금 더 차는데요? 몇 프로세요? 한 30에서 40% 정도는 찬것 같아요. 아, 그래서 더 초보자라고 하신 건가요? 조금, 아, 이거 망이라서 전문가 여기다 두. 진짜. 진짜 못한다, 어떡하니. 이러니까 내가 요리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안 나오지. 아니야, 자기야. 잘 하고 있어. 다 떨어져 버렸어. 그게 네 거지? 와, 그게 네 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거 확정되니까 그냥 다 털어넣어 버리네. 와, 겁나 열심히 나누다가 갑자기. 아니, 비슷해. 이게 좀 쪼가리라서. 비슷하다고? 영상으로 봐도. 아니, 괜찮아. 많이 좀 안 줘도 돼. 아니, 많이 안 줘도 돼. 그치. 장난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면서. 소스를 넣고. 무슨 혼란을 일으켜. 많이 매운 거면 마요네즈까지 넣어줘야 될 텐데. 일단 내 것만 넣어요. 여기 비빔면이 완성이 됐고. 아, 아직 완성 아니에요. 아, 아. 안 비비셨나요? 미리 마요네즈를 뿌려버릴게요. 왜요? 나 팔도에 마요네즈 넣는 거 좋아했어. 신기하네. 아, 만두 많구나. 하나가 4개고 하나가 8개네? 저기 하나가 4개고 하나가 8개. 이거는 4개고 이거는 8개. 아, 맞아? 나 이거 8개 시켰는데, 매운 거?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아, 내게 양이 좀 많은 거. 생긴 거 자체가 좀 아무렇지 않게 안 생겼는데? 이게 그냥 만두. 기본 매운 만두? 그건 근데 그냥 진짜 기본 색깔이. 그냥 튀김. 그냥 군만두 같아요? 우리가 아는 튀김 만두. 이거는? 이게 무슨 매운 만두? 진짜 시뻘겋네? 빨간 게 아니고 시뻘게. 냄새가 냄새 자체가 굉장히 그 청양고추 매운 냄새가 확 나네. 뭔가 요리 같다 약간. 그치? 계속.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 같지? 아, 괜찮나? 일단 그냥 기본이랑 먹어보죠. 기본이랑 비빔면 먼저 먹어보죠. 계란 먼저 먹고. 계란 먼저 먹고. 비빔면 한번 해봐. 두 번째 비빔면이잖아, 인생. 만든 거? 네. 인생 두 번째 비빔면. 잘했냐? 잘 써? 이거지.
이거 이렇게 매웠어? 기본 만두는 아니고 매운 만두 그냥. 이거는 그냥 만두인데요? 그냥 만두인데 살짝 매운 김치 만두 같은 느낌. 김치 만두인데 보통 만두 전문점에서 파는 김치 만두보다는 덜 매워. 그러게? 아 약간 느끼워. 아 조금 칼칼하네. 근데 이거는 안 매워. 조금 느끼워. 왜 롯데리아에서 만든 거잖아. 대기업이 얼마나 맵게 하겠어.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미치만두. 제가 먼저 먹을래? 내가 먼저 먹을래? 내가 먼저 먹을게. 원래 이런 건 내가 먼저 항상 먼저 먹자. 나 이거 반으로 잘라봐야겠다. 속을 확인할. 그렇게 시뻘겋진 않은데? 어때? 괜찮아 이 정도. 안 매워? 응? 안 매워? 그렇게 안 매운데? 아 그래? 응. 맛있네. 맛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 진짜? 어. 살짝 매워. 좀 늦게 와. 오랜만에 느껴본다 이거. 야! 자기가 안 먹다 해가지고 반짜리 그냥 넣었잖아. 말하면 안 돼. 와. 와. 이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처음 먹었을 때는 괜찮거든? 근데 갑자기 먹어와서 훅 때리잖아? 그렇지 않았거든. 먹고 아 맛있다 똑같네 맛있는데 하다가 한 20초 정도 뒤에 엄청 뭐야 이거 뭐 넣은 거야 엄청 매워. 아, 점점 더 매워져. 뭐야 이게 공기랑 섞이면서 더 매워지는 것 같아. 지금 입에 없거든 이미. 자기 아니야 지금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냥 입을 닫아야 돼. 아 그냥 내보내려고 하면 안 돼. 입을 닫아 그냥. 아 이거 놓고 닫아. 더 뜨거워져서 더 매워. 공기를 차단해야 되니까. 아 어떡하지? 근데 뭔지 알지? 이 매운 거를 먹고 죽을까 말까 하는 그 강을 넘어가는 그 순간 갑자기 시원해지고 막. 아 잠깐만. 불닭볶음면보다 무조건 맵고. 아니 사람들이 불닭볶음면보다 좀 매워요. 근데 먹을 만한데요? 이러길래 아 그 정도구나 생각했는데 미팅 만두 맞는데요? 어? 두 번째도 괜찮다. 덧불복이야? 아니 어떤 거는 매워?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 진짜? 갈배가 확실히 효과가 있거든? 갈배 먹고 감튀 먹고 좀 없어졌어 매운 거. 안 매워질 것 같아. 먹어봐. 매워. 왔다 씨. 이 머서리를 일단 다 씹어준 다음에 가운데 그냥 넘겨. 이거 매울 때 그냥 먹어야 돼. 그래? 향은 진짜 좋은데. 진짜 맛있는 냄새 나. 세 개 먹었어? 네. 이제 하나만 먹을게요. 하나만 먹고. 저 끝이에요. 야 이거 만두 네 개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와 나 엄청났네. 야 이제 얼굴 엄청 시뻘겋어. 시뻘겋고 광 나 광. 여기 다 광. 하이라이트 한 것 같아. 자기야 눈물이야. 근데 너무 매워. 이렇게 청양고추인가? 청양고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 청양고추야 이거는. 청양고추가 이렇다고? 어 매운 게 청양고추 매운 거야 이거. 이 혓바닥 아픈 게
근데 청양고추 매운 거가 좀 빨리 가거든? 근데 생각보다 안 가네 얘는. 왜 안 갈까? 와 지금 노래방 가면 엄청 큰 소리로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스파밖에 못 할 것 같은데. 인증했어요. 살려주세요. 오늘 근데 이거 먹으면 저녁 없잖아. 배가 안 부른데 배불러. 야 새우버거를 아까 먹을 게 아니라 지금 먹었어야 되는데. 하 새우버거.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맵찔이 됐냐. 자기 옆도 제일 매운 것도 먹었잖아.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때 한창 열라면 엄청 맛있게 먹고. 그때 매운 그래. 거 엄청 먹고도 자기 지금보다 덜 매워하지 않았어요? 어. 그때는 막 그냥 하면서도 먹었잖아 그냥. 휴지 좀 주시겠습니까? 콧물 뽀뽀 왔어요. 아 왔다 왔다. 네 번까지는 괜찮거든 지금. 바로 환기시켜주고. 뱉으려고? 뭐? 됐다! 뭐야? 여덟 번 정도 씻고 이제 겁. 미가. 미 매워. 그래 차라리 입에서 느끼는 게 나아. 왜 매운데? 뭐하냐? 웃겨서. 뭐 뭐고 혓바닥 같아 저기. 저기 혓바닥 엄청 빨개. 저기야 저기 혓바닥 이상해. 어떡해? 재미있었다. 오 소름. 자 신 안에 있는 보십시오. 뭐하냐 막 빙의야. 아 악마가 빙의한 사람입니다. 만두 악마가 빙의했죠. 아 배고파. 이거 만두 맛있어. 이 만두 맛있어. 빨리 먹어. 이 맛있는 만두 먹어.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는 분들은 그냥 매운 만두만 먹어도 될 것 같고 진짜 오늘 한번 말 그대로 미쳐보고 싶다는 사람은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 이름값은 톡톡히 합니다. 이거 왜 매울까? 이거 왜 매워? 그거 왜 매워? 안 매워.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행복한 그녀의 모습.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행복한 그녀의 모습. 매운 거 먹는데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나 봐. 온몸에 힘이 없냐 보자. 이래서 다이어트 되나 봐. 자기야. 자기 입술에 감각 있어? 입술에 감각 있어? 나 왜 이렇게 이빨 뽑았을 때 그 마취하는 것처럼 엄청 감각이 거의 없는데? 어.